이거 봐, 이거 봐. 아, 잘, 뭐야. 와, 아, 내가.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네, 오늘의 미니게임 영상은 바로, 네,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사격장 보면 그 사격해가지고 인형 뽑는 그런 미니게임 있죠? 그거를 한번 오버워치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격 인형 뽑기. 자, 시작하기 전에 규칙을 설명드리자면 지금 앞에 보이는 한조들이 쭉쭉쭉쭉쭉쭉 하고 돌아다니고 있죠? 자, 한조를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한조를 헤드를 맞춰서 떨어뜨리면 되는 미니게임입니다. 자, 총합 6번 왔다갔다, 그러니까 왕복 3번 하면 이제 끝납니다. 차례가 끝납니다. 그 전에 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4번째 타임 때는 한조들이 앉아서 이동합니다. 그때 찬스 타임이기 때문에 그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도전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뒤에서 응원해주세요. 따뜻하지 말고. 네, 응원해주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동이가, 자, 한동이도 준비하시고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고시. 자, 인형 뽑을게요. 제가 님들, 제가 인형. 그렇지! 그런, 그런. 와, 야, 이게 뒤로 가면 머리가 안 보여가지고 뚝배기가 안 보여서 못 죽인다. 와, 잠깐만. 하나 뽑았어. 오케이. 야, 이거 쉬워, 쉬워. 자, 야, 아니 한 마리밖에 못 잡겠어. 한 번에. 자, 벌써 지금 두 번 왔다 갔다. 기계 조작했어. 야, 여기서 안 뽑히네. 여기서 잘 안 맞아. 와, 이거 어렵다. 자, 오케이. 세 명 남았지. 인형 세 개 남았지. 내가 하나씩 뽑아줄게. 그렇지. 야, 이거 짱 쉽네. 네 번째. 그렇지. 네 번째 만에. 네 번째 만에 전체 뽑기 성공. 자, 여러분들, 저는 네 번째 때 모두 다 인형을 뽑았고요. 자, 듀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마지막에, 언제 마지막에 뽑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할게요. 누가 더 빨리 죽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듀님 준비됐습니까? 네. 자, 과연 얼마나 뽑을지, 몇 개를 뽑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인형 뽑아주세요. 오, 헤드 한 방 안 맞았어. 너무 빨리 샀어, 너무 빨리 샀어. 침착하게. 와, 왜 이렇게 잘 쏴? 오! 되게 잘 쏘는데요? 자, 한 번 완주했고요. 장전 타임! 아! 야, 그래도 나보단 잘 쐈어. 나보단 잘 쐈어. 자, 두 번째고, 세 번째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앉아서 가는 찬스 타임! 과연 여기서 다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솔직히 앉아서 가는 건 되게 쉬워. 이거는 그냥, 역시 그래도, 예, 저랑 동점이십니다. 역시 두둑한 분이니까 여기 이거 인연 아닌가요? 인연? 아니야. 자, 이번에는 우리들의 최고의 에임, 우리 멤버 중에 최고의 에임 호빈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몇 개 뽑으실 것인지. 자, 준비하시고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인연 한번 맞추세요. 아, 역시. 근데 잡았어요. 하나 잡았어요. 하나 더 뽑았습니다. 아, 시작부터 장전. 장전은 안 해놨었어요. 왜 재장전을 계속 누르시죠? 그래, 이것도 뭐 전략이니까. 오, 생각보다 잘 쏴! 오, 자리를 바꿔가면서 해주는 센스 좋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못 잡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찬스 타임. 이거 놓치면 답 없어져요. 그렇지, 이거는 너무 쉽다. 그래도 설마. 그래, 잡았어요. 놓쳤어요. 아직 모릅니다. 저 못 잡. 아니, 포빈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자, 규칙 똑바로 듣지도 않고 뭐 있네. 행설수설. 자,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여섯 번. 과연. 아, 한 마리 끝내 잡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객님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님 총 5명 뽑으셨고요. 야, 진짜. 바보예요, 바보. 자, 고객님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출발. 와, 이거 되게. 나만 처음에 안 맞아. 그치, 이거 어렵다니까 은근. 그래서 두 마리 뽑았어요. 두 명 뽑았습니다. 자, 침착하게 해주고 있는 고니님. 안 맞아. 아, 맞지가 않아요. 위치를 바꿔가면서 하는 거 어때요? 자, 세 번째 인형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고니님 생각보다. 야, 이거 막상막하게 했는데 포비라. 자, 찬스 타임. 그렇지만 이게 진짜. 솔직히 이거 못 맞추면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여기서는 다 죽이거든. 자, 마지막으로 민둥님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비님이 꼴찌고요. 이거 왠지 나머지는 다 동점이고 포비님만 꼴찌하고 끝낼 것 같은데. 자, 아직 모릅니다. 포비님 화이팅! 자, 민규님 볼게요. 하나, 둘, 셋, 출발! 자, 바로 갑니다. 민규님, 오! 어, 야, 지금 에임을 보니까 지금 개 못해! 개 못해! 어, 어, 근데 잡네? 오, 마지막에 잘해주시네요. 자, 첫 번째 왔다 갔다 했고요. 와, 설마 1등 하나요? 설마! 안돼 안돼! 자, 두 번 왔다 갔다 했고 세 번째 차례. 야! 오! 안돼 안돼 안돼! 이거 맞았는데! 어, 원래 삑나는 경우도 있어요. 삑나는 경우도 있어요. 빨리 쏘면 삑납니다. 자, 과연 와, 그래도 어, 설마! 아, 네 번째 다 잡네요. 포비님만 꼴찌! 꼴찌!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는 포비 빼고 네 명에서 동점이기 때문에 그 점프하면서 이번에는 인형들이 점프하면서 피합니다. 한번 누가 제일 많이 맞는지 한 번만에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해하셨죠 다들?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네. 자, 저 먼저 시작할게요. 자, 갑니다. 인형 나와 주세요. 어, 어, 야야, 야 한 마리도 못 잡겠어. 개 어려, 개 어려. 개 어려워. 자, 이번에는 두유님이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두유님 긴장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나와 주세요. 깡총 깡총 개구리든 아닌데. 오, 맞나? 어, 어, 자, 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두유님. 자, 이번 차례는 고니님이시고, 네, 두유님이 1점 획득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1점 획득하시면 동점입니다. 자, 고니님 준비하시고 바로 갑니다. 인형 나와 주세요. 인형 뽑자. 피카츄 인형. 설마 2점 획득할 수. 아, 이게 왜 안 맞아. 아, 못 맞춥니다. 이게 어렵다니까. 자, 마지막으로 민둥님의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한 마리도 민둥님이가 못 잡으면 두유님의 우승으로 끝마칩니다. 자, 모두 준비하시고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오, 민둥님 못 맞춥니다. 몸을 쓰면 어떻게 헤드 맞춰야 돼요? 맞추지 못합니다. 아, 두유님의 우승.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니게임 두유님의 우승과 포이님의 골지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보다 더 재밌고 아주 기발한 컨텐츠 재밌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